계신 분까지는 유효하게 저희가 실떡도 드리고 케이크도 나눠드리는데 케이크 냄새 맡고 막 오시면 나눠줄 게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문 닫습니다. 자, 닫았어요. 이제 아무도 못 들어와. 자, 그럼 우리 저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팬 여러분들 저쪽에 빨간 레드 카페 오른쪽에 끝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와이에서 공세온 꽃다발을 하나씩 달고 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귀중한 정말 소중한 우리 팬 한 분 한 분 모시고 입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하신 거 가셔야 돼. 가셔야 돼. 회장님 빨리 오셔야지. 아니 그 연습이잖아. 빨리 가야 돼. 빨리. 네. 아니 나 진짜. 네. 시간 없습니다. 빨리 일렬로 서주십시오. 속전속결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 그런. 네. 자, 시간 없습니다. 네. 감독님, 필름은 돌아가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순간적으로 지나가지만 저희가 찍는 영상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네,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년에 3주년 창단식을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 팬들과 같이 네, 즐거운 시간, 또 추억에 남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자, 저쪽에 레드카펫을 벗어나세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만 들어오셔야지, 막 그냥 떼거지를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막 밀고 들어오지 마세요. 네. 자, 지금부터, 빡빠리가 없었네요. 예, 네, 빡빠리. 지금부터, 지금부터 넓히는 공연단 창단 2주년 공식 행사를 우리 팬들 모시고 그리고 넓히는 공을 사랑하는 고객님들이시잖아요. 같이 모시고 자 먼저 빵빵의 창단 2주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 순서로 한 분 한 분 네 단상에 모시고 입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여주 시민을 대표해서 오셨죠? 네 여주 시민을 대표해서 네 정명춘님 입장 박수. 네 상분 네 좋습니다. 하여튼 2년 동안 우리 늘푸른 공사를 애써주신 정명주 우리 회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입장 안으로 서주시고요. 야 이번엔 안양 시민을 대표해서 네 꽃뿌리니 입장 감사합니다. 여기 한번 흔들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 자리에 자 펭귄님 들어오시고 자 이번에는 네, 우리 김선 가수님 유튜브의 스타 김인천 가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포의 유지 동부 박종학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참석해 감사합니다. 수천만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상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늘푸른 공연단의 전속 카메라이신 영종도 감독님을 입장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종도 감독님 입장! 벌써 왔어? 좀 다시 와. 왜 이렇게 길어? 음악은 3분짜리인데. 아, 그리고 말이야. 좀. 구경 좀 와봐. 키우지 말고. 네, 우리 영종도 TV 감독님은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이번에 우리 늘푸른
늘 불협곡강단의 예쁜이 단장님이신데 카페 알레니가 있어요. 겉줄 보대. 네. 그래서 제가 네, 업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었다 치고 네. 자, 늘 불협곡강단의 예쁜이 단장님 입장. 아니 저기 어디 갔어? 저기 사목장이 모시고 와야지. 사목장이 아니 사목장 다시 입장해. 다시 꽃 하나 걸어 꽃 하나 걸어. 우리 재미집에 사목장이시면서 교동도에 벌써 오셨어? 소개도 안 했는데? 사목장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사목장님 모셨습니다. 네, 입장하시고. 자, 이번에 네, 저 이렇게 끝에 계시고. 자, 늘 풀어보는데 네, 예쁜이 대장이 입장.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장식을 마쳤습니다. 자,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오신 많은 팬들 위해서 우리 회장님 모시고 축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단 2주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높은 품바가 계속 승승장구해서 대한민국 제1의 품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저 회장님의 말씀에 내년에는 전국 최고의 각설이가 되시기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저 교동도의 사무국장께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걱정해 주시고 우리 사무국장 고생 많이 하시는 사무국장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교동도 안내 여러분 내가 쫙 하겠는데 이거는 좀 색다르네요. 아니 그래도 교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와서 더운데도 오셔서 고생도 해주시고 애써주시니까 너무 어떨 때는 안타깝고 애처롭고 진짜 짠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뭐 교동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또 고생해 주시고 앞으로도 돈 많이 벌고 뭐 품바로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으면 합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멋지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목장님이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내년 3주일 때는 전국 최고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선물 준비했어요? 어, 예,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사목장님 서 주시고요. 예, 선물. 예. 자, 우리 저기, 예. 선물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예, 본 선물은 우리 예쁜이 단장님께서 우리 저기 교동도 제비집이 널리 홍보하는 홍보물이죠. 네, 이거를 걸어서 막 전국에 홍보하고 또 우리 단장님도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좋은 도움이 됐으면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뭔지, 예. 간판. 예.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도 예, 우리 교동 사목장 제비집 교동 제비집 사목장님께서 예, 엄마 같은 마음으로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예전부터 여기 제비집인 이유가 제비가 집을 지으면 그 집안이 잘 된다고 해서 그 제비가 오는 집 해가지고 그런 뜻으로 이제 교동 제비집으로 해서 홍보관 안주인이신데 우리 사목장님께서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시는데 그냥 막 손님 없으면 막 와서 먼저 돈도 꽂아주시고 예, 그래서 저는 그 교동 제비집 위에 장사 잘 되시라고 홍보물 제가 두 개 준비를 했습니다. 제 개인 돈으로 했어요. 네, 저기 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 쌀 팔아갖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네, 네, 서주시고 이번에는 여주 시민을 대표해서 오신
네, 정명주님의 축사를 예, 듣도록. 예, 우리 이렇게 늘 푸른 공원 공유한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처럼 늘 푸르게 우리 예쁜이 단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가족 여러분들 늘 번창해갖고 다음 3주년 때는 이 가족이 배가 돼갖고 이게 공연 이 공연장을 완벽하게 채웠으면 기쁘겠습니다. 우리 2주년을 맞이하여 예쁜이 단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남극을 대표해서 오신 남극의 공주님, 네, 펭귄님 축사합니다. 이번에 그 늘푸른 공단이 저기 예쁜이 품마 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늘푸른 공원들처럼 이렇게 여름에 늘푸르하게 너무나 많이 적이 돼서 수수장구 돼가지고 내년에는 더 발전이 돼서 좋은 품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선물 받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에서 핫한 스타가 계시죠? 네, 김희선 가수님께서 대한가수협회를 대표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천입니다. 참 이 자리까지는 우리 예쁜이 단장님 참 고생 많았습니다. 북한산서부터 이렇게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되기를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주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부터 한번 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다 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뒤로 돌아 박호대장, 예, 축사. 정말 이 자리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예,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오늘 이 예, 저희 2주년 누구? 동분이 빠졌어요. 네. 예, 그래서 좀다가 예, 그래서 어려운 점만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예, 이렇게 해서 예, 내년 3주년에는 더 좋은 청년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좀 열어주시고 이해하고 그런 그 모습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단장님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공연 또 보여주시러 해주시고 저는 또 늘 또 이렇게 또 뒤에서 또 후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나 오늘 특별히 자리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진짜 제일 고생하시고 또 뒤에서 해주신 우리 콩이님이 정말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뭐 말 안 해도 다 알아주고 더 그러죠. 예. 그래서 콩이님이 와주시면 좋은데 예. 아. 자, 우리 콩이님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참 진짜 이 난장에 이런 거를 운영한다는 게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정말 힘들어요. 예, 뭐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는 이제 우리 팬들이 계시는 분들이 좀 이해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말이라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난 해줬으면 좋겠어. 나야 늘 뭐 여러분들 후원해드리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눈물에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기쁨의 눈물과 네. 슬픔의 눈물. 아, 예. 오늘의 눈물은 행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라고. 네. 그러면 올해 저 콩이님을 여러분들이 좀 안아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았어요. 자, 그리고 저기 그거 좀 한 박스 좀 갖고 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저기 빨리 오세요. 여기 단상에 계신 분들. 자, 여기 하나씩 우리 저 예쁜이 단장님이 준비했습니다. 네. 네, 마시고 가세요. 자, 우리 네, 한 박스 갖고 가십니다.
네, 제가 우리 예쁜이 단장님이 준비했어요. 네, 네 한 박스씩 드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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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 네, 케이크 커팅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받으셨죠? 한 박스씩 받으십시오. 예, 네, 예. 아, 케이크 커팅. 예, 네, 케이크 커팅 한번 하고, 예. 네. 케이크 커팅하고, 커팅 시간만 하고. 회장님, 예쁜이 단장님, 저 콩이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러세요, 여기. 아니요. 자, 빨리 오십시오. 회장님, 오십시오. 예, 네, 저기, 예쁜이님, 콩이님 같이 오세요. 케이크 커팅 한번 하십시오.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그 감독님 좀 이따 캐팅하고 감사의 인사 한번 할 테니까 카메라 걸어놓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카메라 걸어놨죠 감독님? 네, 이쪽으로 와서 네, 뜻깊은 감사의 인사 또는 축사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들어올까요? 자, 우리 저기 영종도 감독님. 저 빨리 저기 콩이님하고 우리 저기 카메라 돌아가고 있어요. 같은 얘기 계속 안 할 수 있게 회장님 와서 커팅 같은. 예. 네. 자,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라이터요? 자, 우리 단장님하고 회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님. 예. 정말 이런 자리는 정말 뜻깊은 자리인데 참 힘든, 예. 그렇지만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더 팬카페가 더 활성화되고 회원들의 이해가 증진되고 앞으로도 결속력이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바람입니다. 자, 우리 같이 칼 어디 있어? 칼. 예. 그러면 먼저 이것도 저기 빵빠리 올리나? 네, 빵빠리 해야죠. 예. 저기 케이크 커팅식이 있더랬어요. 저만 했습니까? 했습니까? 네. 사진 한번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주세요. 감독님 사진 찍으세요. 신청만 오라는데. 자,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했습니까? 제 이번에는 실떡 절단식을 하겠습니다. 실떡 절단식. 네, 콩이님 같이, 예, 콩이님하고 예, 같이, 예, 콩이님 같이 셋이 들어가서 또 그쪽에 같이, 예, 손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절단식. 우리 늘어놓은 고민 대상이 없습니다. 네, 벌써 다 했어? 다 했죠? 아, 예. 네, 제가 항상 빚어요.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사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애플리 단장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순서는 우리 늘푸른 공연단 처음 이름을 짓는 순간부터 예, 2년간 정말 제가 휴일 이틀을 빼고는 전부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주신 우리 처음부터 시작부터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영종도 감독님 예, 앞으로 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 우리 늘푸른 공연단에서 우리 어쩌다 걸음했다가 F분이한테 코 껴가지고 정말 몸으로도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고 마음으로도 고생 많으신 우리 콩현이와 함께 예, 행사 준비 감사 인사 두 분께서 예, 해주시겠습니다. 늘푸른 공연단이 북한산에서 북한산 2021년도 6월 26일 날 창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이 이제 2년째 지금 창단 이제 2주년을 지금 맞이했는데 그때가 진짜 뭐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년이 됐네요. 그래서 많은 그 팬님들, 회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또 성원해 주시고 그래서 네, 이 자리까지 늘푸른 공단이 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꼭 찾아와 주시고 힘든데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여러모로 주위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제가 일일이 뭐 소명을 안 드리기 잠시 후에 이따가 이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간 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팬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늘푸른 공연단이 승승장구해서 더 멋진 공연단으로 네,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작년 8월 달에 왔어요. 기부 공연장에 있을 때 우연치 않게 둘렀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기 강화로 이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왔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쁜 인단장 승승장구 하는 것만 저는 기원할 거예요. 옆에서도 앞으로 팬님들도 예쁜 인단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좋아해 주시고 언젠가는 남들 남부럽지 않게 되겠지요. 저도 예쁜 인단장 위해서 응원 항상 할 거예요. 자, 오늘 위해서 예, 후원해 주시고 찬조해 주신 분들께 예, 감사 인사 예,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오늘 창단, 늘푸른 공연단 창단 2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모로 도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창단식을 참 멋지게 이렇게 갖게 해주신 제가 그 팬님들 또 소중하게 이렇게 도와주시고 한 후원군대 역하고 축하난 그리고 이렇게 합은 뭐 이런 저기 물품 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환을 보내주신 예, 명단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펭귄님이 멋진 화환을 예,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얘기가 쑥스럽네. 아 제가 하나 보냈고요. 예. 그리고 우리 저 장털보 감독님께서 예, 멋진 또 화환을 하나 또 축하하는 의미로 보내주셨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축하난 예, 화분이죠. 축하난을 예, 이렇게 또 귀하게 귀한 축하난을 보내주신 분 회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상님이 이렇게 이쁜 또 축하난 화환을 저 축하난 꽃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상님. 무상님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콩이 엄마님 옆에 이제 뭐 아파도 막 눈물을 흘려서 예 그냥 대신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박호도장님이 이렇게 또 난을 이렇게 또 이쁜 난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박호도장님은 여러모로 이렇게 참 많이 도와주시고 예. 많이 도와주시고 이 공연장에 예, 진짜 이 없으시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항상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부장님. 아 그리고 이제 현금을 찬조하신 분 명단을 말씀드릴게요. 액수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닉네임만 말씀드릴게요. 아 현금 찬조는 예, 영종도 감독이 예, 조금 후원을 찬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박 회장님도 이렇게 참 소중한 찬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참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상님, 예, 무상님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무상님 이렇게 또 귀한 또 찬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명주님, 고맙습니다. 소중한 찬조, 고맙습니다. 그리고 펭귄님, 소중한 찬조,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는 안 오셨는데, 지금 강원도 영월에 계시는 우리 프리버드님, 제가 대신 손 흔드는 걸로 제가 감사 인사드릴게요. 프리버드님, 항상 건강하시고, 소중한 찬조,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멀리서 이렇게 자주 오셔가지고 내 친구면서 이름이 닉네임이 순천만입니다. 순천만님 당진남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익명으로다가 해달라 해서 저기 이름은 닉네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익명님께서 또 소중한 후원을 참조를 해주셨습니다. 익명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호도장님 또 소중한 또 참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호도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 언니님 소중한 참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여기 다녀가신 우리 그 저기 청솔님.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번에는 물품 찬조를 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닉네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이 아빠님께서 이거 물 남타북 요거 세 개를 콩이 아빠님께서 이거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콩이 아빠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세 개가 하나에 30만원씩 90만원 상당이라고 하네요. 아, 고맙습니다. 또 콩이 엄마님 옆에 있는데 자꾸 딱 저길 보는지 몰라 주방장이라서 고맙습니다. 우리 콩이 엄마님께서는 선풍기 우리 영상감독 장털보 감독님하고 영종특보 이렇게 두 개하고 또 전용으로 또 그리고 여기 저 무대하고 이렇게 쓰시라고 선풍기 네 대를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사서 참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절편 떡 선풍기 네 대하고 절편 떡 한 말 예 그리고 우리 예쁜이 품바님한테 이쁘고 아주 그냥 멋진 공연복 두 벌을 같이 참조를 해주셨습니다. 누가요? 콩이 엄마님께서 뭐 수고도 많이 해주시고 예, 참조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찬조받은 거예요. 네. 아, 그리고 지금 오늘은 여기 오시진 않았어요. 오시진 않으셨는데 오시진 않았어요. 남장 총무님이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 남장 총무님이라고 닉네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 남장 총무님 오늘 안 오셨는데 쌀 10kg짜리 6포대를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쌀 10kg짜리 6포대. 예, 남장 총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종의 김태기님, 세종의 김태기님께서 복숭아 세 박스의 복숭아 농사를 엄청 크게 지신대요. 그래서 복숭아 세 박스 그리고 자두 한 박스, 예, 아우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자두가 여기 막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종 김태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예쁜이 단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모르고 예, 얼떨결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산에서부터 오늘 교동 예, 이 자리까지 예, 처음부터 같이 걸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예쁜이를 지켜주시는 많은 사랑님들께 예,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아직도 역량이 부족해서 여러분께 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희 급하게 이렇게 행사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예, 향수만 급하게 발주내고 그 멀리에서도 늘 한 걸음 해주시는 우리 꽃님이 언니! 꽃님이 언니! 예, 우리 행사가 늘 빛나도록 예, 행사가 늘 빛나도록 이렇게 급하게 발주내도 예,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이렇게 현수막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우리 사랑님들 가장 예, 제가 어디에 말할 때 든든한 게 부부간에 금슬 좋으신 분들이 이렇게 오십니다. 우리 정명주 언니 예, 형부 정명주 언니 형부 예, 금슬 좋으신 우리 정명주 언니 형부 네 분 그 다음에 콩이 언니 네 분, 예, 정말 금슬이 좋으시죠. 우리 동부 언니 네 분, 언니 오라버니 그리고 또 이제 김인찬 가수님도 예, 금슬이 너무 좋으시고 또 우리 장떨보 감독님도 그죠? 예, 가정 내 금슬이 너무 좋으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외기 입을 쫙 벌리고 다리를 그렇게 달달 떨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지금? 예, 우리 박회장님, 그다음 펭귄님 그리고 또 우리 순천마님, 박과장님, 무상님 그리고 또 이 방송 보고 계시죠? 우리 대전사랑님, 대전천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광주에 계신 우리 박건수 할아버지 그리고 두 언니들 예, 멀리서 못 오시지만 마음으로 와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시작할 때부터 예, 또 1년간 많이 애써주신 우리 최한식 할아버지 그리고 김학진 오라버니 예,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다른데 창단식 하고 송년회 할 때 많이 부러웠었어요. 순천만 오라버니 예, 이런 시간이 저한테 올까 하고 다른 사람들 할 때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날이 나한테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무심코 오셨던 그 걸음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와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고집도 세고 예, 어줍잖은 자존심도 세고 해서 예, 그 어르신들 말씀에 겸허히 못 받아들이고 예, 제 말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어여삐 봐주시고 예,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